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건축학과에 왔다가 아주 학을 띄어서 정떨어져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정하실 때에는 그 대학의 학풍이라든지 저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면은 내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오늘은 저희 홍익대학교 제 학교 연구실에 와서 촬영을 합니다. 이곳에서 건축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전공하겠다고 하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4년제 건축공학과를 갈 것이냐, 아니면 5년제로 되어 있는 건축학과를 갈 것이냐, 그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건축학과는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5년제를 나오시고 3년의 실무를 쌓으면은 건축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붙으면 건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커리어의 루트가 있고요. 건축공학과는 4년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설계를 가르치는 게 커리큘럼이 좀 약하고 그걸 졸업하고 나면은 보통 건설사, 시공사 이런 데 취직을 하셔서 그 건물을 짓는 쪽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두 학과 다 나온 다음에도 건축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거가 건축학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교수님이 나오셔서 칠판에다 줄을 쫙 그어요. 칠판에 가로로 줄을 그은 다음에 거기다 중간에 딱 하나의 점을 찍고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를 하지만은 전체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인더스트리 내에서 이 건축 설계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버드 석사를 공부하신, 그러니까 건축 디자인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건축 디자인 필드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제가 들은 바로는 10%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뭐 건축 시공사로 가시기도 하고 건축 설계사무소에 가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또는 디벨로퍼라고 해서 건축을 어떻게 기획을 해서 세울 것이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그런 디벨로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 쪽에 가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학과라는 그 학문의 특성상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이과, 예체능의 중간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하고 나면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공부한 생각하는 방법들이 사실 어떠한 분야로 가든지 간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학과를 전공하신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의 직업을 뭐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와 5년제, 건축공학과 4년제 이외에도 4년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도시대학 내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실내건축학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4년제나 5년제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건축 설계를 나중에 하고 싶다, 혹은 학부 때 건축을 아예 전공 안 하신 분들 중에도 내가 정말 건축 디자인을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가실 수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건 대학원에 건축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대학교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는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건축대학원에서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 유학할 때 MArch라고 해서 Master of Architecture Degree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반 정도 코스로 되어 있고 MIT도 3년 반 코스로 되어 있어요. 이 건축 전문 대학원에서 내가 만약에 학부 때 건축 전공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스튜디오를 빼줘요. 그 얘기는 1년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반짜리를 2년 반에 졸업할 수도 있고, 저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내에는 최근에 도시설계학과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그 건축도시대학 내에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도시설계와 도시계획 이런 쪽은 건축하고는 조금 약간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과정을 쭉 보시면은 그 안에도 아키텍처 디자인이 있고요. 메스터 오브 아키텍처죠. 그리고 나서 메스터 오브 어번 플래닝이 있고 메스터 오브 어번 디자인이 있고 메스터 오브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경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조경학과까지도 이 건축 대학 내에 들어오는 학과도 있고요. 도시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그거는 학교의 학풍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MBTI 조사하시면 한 16가지로 사람들의 성향이 나오는데 그 성향에 따라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어떤 분야에 맞느냐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일단은 내가 뭔가를 만들고 창작하고 새로운 상상을 하고 이런 게 좋으시다 그러면은 건축학과나 아니면 실내건축학과가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건축학과는 아, 난 좀 큰 스케일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고 싶다. 보통 건축학에서는 이게 건축 빌딩 디자인 하는 거가 주로 되지만은 건물 디자인이 메인이지만은 이거를 스케일을 넓히면은 도시 설계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실내 디자인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도시 설계도 좀 하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건축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다 스케일 업다운을 다 하는 그 중간에 있고요.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너무 건축 공학적인, 예를 들어서 건축 구조라든지 이런 거 너무 힘들고 그리고 행정적인 것들도 너무 복잡하고 오로지 미학적인 것들, 디자인을 할 때에도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약간 건축학과의 뜻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봐요.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근데 나는 성향상 약간 좀 더 감성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에도 저는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간다면 어떤 분은 뭐 벽지 색깔, 뭐 이런 나무의 물성 이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그러면은 어쩌면은 조금 더 인테리어 디자인에 맞을 거예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건축학과에 왔다가 엄청나게 복잡한 행정과 법규와 이런 것들을 접하면 아주 학을 띄어서 되게 정떨어져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감성적인 거에 많이 치워지면 인테리어가 맞으실 것 같고요. 나는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건축학이 좀 더 맞다 볼 수 있고 반대로 또 감성 별로 없고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생각이 더 맞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은 오히려 도시적인 스케일로 가는 게 맞아요. 특히나 이제 어번 플래닝 같은 것들은 행정적인 것들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들 혹은 엄청난 예산과 관련된 것들 이런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 있다면은 그러면 조금 더 도시 쪽이 더 맞겠죠. 사실은 건축공학과와 도시과가 오히려 약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게 X축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도시과 내에서도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을 열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들이고 건축공학과는 이미 디자인이 된 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축 구축을 할 것이냐, 콘크리트 붓고 뭐 이런 시공 쪽이거든요. 건설 관리를 하고 그런 쪽이니까 얘기는 약간 나는 그래도 창작적인 요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뭔가를 만드는 게 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약간 건축공학과가 더 성향에 맞을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경학과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아웃도어 스페이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경을 채워나가는 건데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조경하시는 분들은 야 그럼 뭐 우리 건축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뒷단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의 프로세스상 조경을 설계하시는 분이 뭐 맨 처음부터 기획이나 설계나 이런 쪽에 조경에 의해서 이 건축 디자인이 딸려간다기보다는 건축이 일단 틀을 짜고 나면은 그 틀이 잡혀지고 난 다음에 조경을 하는 거죠. 물론 훌륭한 건축가는 조경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쪽 녹지 지역에 가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시골이나 이런 데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땅이 1000평이면은 건물을 안 칠 수 있는 게 200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800평은 다 빈 땅이잖아요. 그거는 다 조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 주차장이 설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축가들은 이 외부 공간 조경도 고려를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심 쪽에 오게 되면은 60%의 건폐율이니까 40%는 또 조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도시 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 주차장으로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은 저희 옛날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가가 조경을 잘 하면은 용이 날개를 간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개를 잘 쓰면은 정말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은 공간을 만들 때 인간이 만든 재료를 주로 쓰죠. 콘크리트나 유리나 철이나 혹은 돌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조경은 인간이 만든 재료가 아니고 오롯이 자연을 컨트롤 해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아웃도어 스페이스, 야외 공간입니다. 그래서 야외 공간을 자연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조경 디자인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정하실 때에는 그 대학의 학풍이라든지 저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건축학 전공이라면은 그 안에서 어디는 좀 설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시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고
어디는 약간 졸업한 다음에 뭐 디벨로퍼 쪽으로 많이 가는 데들도 있고, 뭐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 학교를 들여다보시면은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면은 건축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와 연계된 그 대학 내 무슨 학과가 강하냐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경영학과가 되게 세다. 그러면 아무래도 파이낸스 쪽하고 나중에 나가는 학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학풍 자체가. 그러면은 그 학교는 조금 더 건축을 할때 기획 단계부터 좀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쪽이 앞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쪽 출신 학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어느 학교는 뭐 홍대를 예를 들어서 뭐 미대가 되게 강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디자인 쪽인 그런 학풍들이 강하기 때문에 홍익대학교는 디자인 쪽으로 좀 약간 특화되어 있는 학과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과만으로 되는 게 학과가 많다. 그러면은 그 학교는 시공 쪽으로 아무래도 좀 졸업자들이 많겠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그냥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대외활동으로 뭐 무슨 건축 디자인에 뭐 탐방을 한다든지 뭐 건축 책을 읽는다든지 사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건축 쪽에서도 건축 설계를 전공하니까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되게 폭넓은 분야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폭넓은 학문을 배울 수 있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저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라고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모든 과목들이 제가 디자인할 때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거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때 건축만 팠다면은 되게 폭이 좁은 그러한 건축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미학적인 거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사회학적인 것도 봐야 되고, 공학적인 것도 봐야 되고, 과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건물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건축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미술 공부나 건축물만 공부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그게 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많은 공부들을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화학 같은 거가 건축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화학의 분자 구조나 그 안에 더 들여다보면은 전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다른 물질들이 전자가 서로 공유되면서 결합을 하느냐, 이런 개념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들이 실제로 건축 디자인을 할 때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만약에 전자를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화학에서 두 개의 원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질 때 그때 그두 개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요소가 전자이듯이 다른 공간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은 다른 재료일 수도 있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서의 어떤 은유적인 것들이나 구조적인 것들 이런 생각하는 프레임들을 다 공부를 하시면 그게 건축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다 골고루 섭렵을 중고등학교 때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폭넓고 깊이가 있는 건축가로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 이제 저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건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로 앞에 저희 건축대학 상징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스케일자라고 그래서 뭐 100분의 1, 50분의 1, 뭐 300분의 1, 400분의 1 이렇게 스케일 눈금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세운 거하고 그다음에 건축학생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45도짜리 삼각자하고 30도, 60도짜리 삼각자를 쓰거든요. 그걸로 만든 그런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은 주로 이곳은 뭐 학생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전시 같은 거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몇 주에 한 번씩 바뀌는 1층 전시 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안쪽에 뭐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3D 뭐 로봇 같은 것들 그거가 있는 실험실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저희 학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시장으로 쓰는 공간이고요. 지금은 비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교양 과목 제가 강의했던 그런 강의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홍대에서 그 수강 인원을 제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데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홍대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지형에 되게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길 같은 달동네 같이 막 이렇게
계단으로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층으로 건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측면으로 되어 있는 이 계단으로 가면 4층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저희가 이렇게 두 개 동으로 건축대학 건물이 나눠져 있습니다. 와우관 건물이 이쪽 건물이고요. 제2동이라고 해서 왼쪽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건물 사이 계단에 이제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앙 통로 같은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스튜디오 건물들이 양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10층짜리인데 4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와보시죠. 그래서 원래는 카페가 있는데 이런 주말 같은 때에는 등록돼 있는 사람만 가서, 이거는 등록돼 있네. 그래서 가서 매점에서 그냥 무인으로 다 쓰시고 그 이용하고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일로 나오시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저희 중앙도서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지금 1학년 학생들일 거예요. 파빌리온 각 조별 작업을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잠깐 둘러보시죠. 이 공간에서는 중앙도서관 건물하고 건축대학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요거하고 평행하게 또 뒤쪽에 골목길 같은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난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각 한 반마다, 한 반이 보통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파빌리온을 짓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저희가 문이 잠겨가지고 목공실을 못 들어가 봤었는데 이제 거기서 작업도 하고 여기 와서 현장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이쪽으로 보실까요? 원래 모든 건축대학은 3월달과 9월달에 스튜디오가 학교 건물이 제일 깨끗합니다. 그때 제일 청소가 잘 돼 있고 학기말이 될수록 점점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 정도로 지저분한 데는 아닌데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뭘 작품을 하고 할수록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기말 파이널 리뷰 할 때 가서 보면은 거의 난장판입니다. 여기 오면은 아까 이제 카페에 내려다 보이고 왼쪽에 계단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아마 분명히 저도 문 잠겨서 못 들어갈 거예요. 컴퓨터실이 있는 곳이에요. 등록이 된 게 없어. 제가 가르치는 수업 꼭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안 돼. 뭐, 여기는 크리틱 룸이에요. 저쪽에서 크리틱을 할 수 있는 데고. 이게 이제 일반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오시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복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남쪽 창가 쪽이 학생들이 앉는 자리고 이 왼쪽 존은 크리틱을 받는 존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저쪽인데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다른 학년들을 중간에 이렇게 섞어서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5학년 학생들이 사이사이 들어가고요. 5학년 반 사이에 1학년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5학년이 하는 걸 좀 미리 볼 수 있게 하고 2학년 학생이 4학년 걸 좀 미리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런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학년 학생들이 화요일, 금요일 날 수업이 있고 1학년 학생들이 월요일, 목요일인가 뭐 이렇게 엇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에는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개인 작업할 때는 서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5학년 정도 되면은 뭐 보통 자기 집이나 작업실이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크게 오랫동안 있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모형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이 공간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은 딴 데로 가보실까요? 하, 이런 거 지겹죠. 이게 이런 본드에 항상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정교하게 풀로 발라야 되잖아요. 이게 있기 전과 후가 정말 건축학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본드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 옛날에는 제가 미국 갔더니 처음으로 있었던 게 그런 그 접착제 튜브 앞에다가 0.5mm 샤프, 0.3mm 샤프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헤드를 끼워놨더라고요. 그쪽으로
접착제를 짤 수 있게끔. 1학년 때에는 스튜디오를 주로 뭘 하냐면은 이제 기본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걸 1학년 때 하고요. 뭐 3m 곱하기 3m 곱하기 3m의 원룸 스튜디오 같은 거 디자인하는 거를 1학기 때 하고, 2학기가 되면은 뭐 제가 지금은 커리큘럼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겠지만은 주택 설계 같은 거를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빌딩 스케일로 좀 커져요. 오피스 빌딩. 그러면 주택 설계할 때하고 오피스 빌딩 할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오피스 빌딩을 할 때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주차 기둥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도 한 3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4학년 되면 조금 더 커져요. 약간 좀 큰 그러한 컴플렉스한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뭐 친환경 스튜디오도 있고, 주제를 정해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5학년 되면 이제 자기가 논문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걸로 바뀝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걸로 가죠. 그러고 나서 졸업 후에 설계사무소에 가면은 화장실부터 다시 하는지 밑바닥부터 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학년 때에는 이제 학생들이 1학기 때는 논문 주제를 정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2학기 때는 그거를 이제 논문 책을 쓰는 것과 실제 설계 도면 그리는 약간 연습을 하고서 이제 졸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7층을 따라가 볼게요. 저는 건축대학이 이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밥상머리 사옥이라고 그래서 로이드 빌딩이라든지 뭐 HSBC 빌딩 같은 거 얘기할 때 다른 층이 보일 수 있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소통이 많이 생기고 커뮤니티의 느낌도 든다. 홍익대학교의 그 건축대학 건물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쪽 와우관 건물 쪽과 제2동 건물이 마주보고 있고, 스튜디오에서 서로 쳐다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간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우리 같은 학년뿐만 아니고 다른 학년도 보고 다른 반들도 보면서 서로 보고 배워라, 이제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약간 건축 전공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11월 달에 막 찬바람 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긴장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다 모든 마감이 11월, 12월이거든요. 뭐 학교 어플라이 할 때도 포트폴리오 마감이 12월이고, 건축대전 뭐 졸업 설계 이런 것도 다 11월, 12월이어서 제가 한 서른 후반대까지도 찬바람만 불면 뭔가 마감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주말은 포기해야 된다. 아, 뭐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 건축 설계를 하려면은 거의 뭐 참고로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연애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게 뭐 건축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오늘 신분증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러프하게 저희 그 건축대학이 어떠한 교실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우리 건축학과 학생들이 생활하는지 그걸 보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한 달 반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은 건축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신 것보다 훨씬 더 멀쩡하고요. 이거보다 한 달 뒤로 더 돌리면 더 페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 어디쯤에 건축 학생들은 항상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잠은 적게 자지만은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보셨다시피 뭐 우리가 수학 문제 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이렇게 뭐 만들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되게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캠퍼스 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